3월 1일 사순절 종호의 기도에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11번째 날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사의 글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 주님, 희년을 가져오신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102년 전 오늘 나라 잃은 아픔에 만세를 부르며 거리로 나왔던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기억합니다. 믿음의 손조들은 모든 상식을 넘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희도 코로나로 아파하는 세상과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하게 하소서. 선포한 말씀을 듣고도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제 모습은 아닌지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두려움의 감옥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길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상식을 넘어서길 기도합니다. 오 자비의 하나님, 깊은 사랑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마음도 엽니다. 주여,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상식을 벗어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